한탕 하면 얼마나 벌어요? 2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하루에 몇 탕 뛰세요? 하루에 4탕 뛰는 거예요. 80만 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거의 2천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도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화물차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47이에요. 한국에 몇 년 사신 거예요? 27년, 8년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한국에서 배송일 많이 했어요. 이제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개인으로 화물차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직접 하자고 생각했어요. 화물차 하는 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차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다 해서 한 2억 정도. 할부는 아직 갚고 계신 거예요? 네, 원래 있는 차는 할부 다 갚고 이제 이거는 할부가 있습니다. 그럼 차량이 두 대이신 거예요? 예, 두 대 있습니다. 아, 최근에 이거는 한 대를 더 구매하신 거고. 네. 차도 번호판을 구매하는 건가요? 이게 번호판 너무 비싸가지고 사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가요. 번호 안 사고 그냥 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럭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 트럭을 구매 하신 이유가 뭐예요? 현대는 AS 같은 거 잘해주니까 부사값도 사니까 그래서 현대로 뽑았어요. 국산차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그럼 지금은 상차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경기도 바주로 갑니다. 40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 뒤에 있는 공간은 잠자는 공간이에요? 상차할 때 아니면 하차할 때 두세 시간 그렇게 걸리니까 잠자는 거예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저 뒤에 있는 리모컨 같은 건 뭐예요? 잠차할 때 창문 열고 싶어잖아요. 누워있다가 거기서 누르면 창문 열려요. 아, 그냥 약간 리모컨 같은 거예요? 예, 예, 예. 뭐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런 온도 거예요? 온도 조절하는 거는 무시동 그 히터예요. 아, 무시동 히터? 네네네. 이제 차가 시동 안 걸고 그 히터가 여기서도 들어가고 이제 아... 저기서 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시동을 안 걸어도 그런 게 나오는구나. 네네네. 그리고 여기 에어컨이 있어요. 아, 네네. 이것도 그냥 시동 안 걸어도 무시통 에어컨이에요, 이것도. 비싼 차라 그런 게 다 있나 봐요. 네, 이게 너무 좋게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얘가. 이게 저기 후방 카메라 뒤에 있습니다. 물건 실려 있었대? 그 윙 안에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면 차가 너무 크니까 이게 카메라 같은 거 없으면 운전하기가 불편해요. 뒤에 안 보이니까요. 그럼 보통 상차하고 나서 하차는 어디로 많이 가세요? 우리가 가는 거는 경기도 이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주 가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오는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24시 콜바리 하니까 이제 매날 지역이 달라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킬로 정도 운행하세요? 이게 거의 뭐 한 600킬로 정도 봐야 돼요. 그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면은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제 식당에서 아니면 휴게소에서 밥 먹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상차하고 하차할 때 남는 시간 이용해서 드시는 거구나. 네네네. 만약에 이제 시간 없었대 편의점이나 뭐 어디서 이제 간식 드시고 투시락 같은 거 김밥 같은 거 사서 그거 먹는 거예요. 장거리 운전하면서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잠자는 게 졸리는 게 그거 문제예요. 졸린 거 잠 깨려고 어떤 것까지 해보셨어요? 다른 방법보다는 차에서 한 20분 30분 자는 게 나아요. 졸릴 때 무조건 운전하면 무조건 안 돼요. 그러면 주변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졸음 운전해서 사고 나신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 많아요? 네. 졸리면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졸린다고 생각하면 차 세워놓고 무조건 자야 돼요. 기름 한 번 넣으면 기름값은 얼마나 나와요? 40만 원 넘게 들어가요. 한 번 넣으면요? 네. 그럼 한 달에 기름값은 얼마예요? 한 600 조금 넘어가요. 기름값이 좀 많이 오르거나 이러면 타격이 크겠네요. 이게 우리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육합부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아요. 야, 그래도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많이 들어가요.
사장님은 인도에서 왔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여행으로 왔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어가지고 사업했어요. 사장님처럼 인도 분들이 한국에 많이 오나요? 네, 한국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하러 많이 와요? 여기 와서 이제 좀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와서 일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 처음에는 150 받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씩 올라가고 가고 이제 한 300 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오면 어떤 일을 보통 많이 해요? 농장에서 또 일하고 공장에서 또 일하고 그래요.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이제 한 200에서 300 정도 버시는 거예요? 네네. 사장님은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사실 생각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면 한국에서는 너무 오래 살았어요. 여기 제가 한국에 95년에 왔었어요. 사업 같은 것도 이제 화물차도 여기서 하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 하시라 그래도 지금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요. 완전 한국이 제2의 고향이네요. 네네. 그럼 여기서 국적도 취득을 하신 거예요? 네. 한국에서 5년 계속 거주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국적 취득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거 시험 보고 이제 합격해서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했는데 이제 나왔어요. 이게 국적을 취득하면 뭐 장점이 있나요?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국적 취득하는 게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면 대출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담보 대출도 있습니다. 아파트 제가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남양주 있고 이제 하나는 경기도 통동천에 있습니다. 이제 남양주 있는 거는 그거는 월세로 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구매를 해서 지금 자가인 거예요? 예예. 예. 그럼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는 사서 월세를 주고 계신 거고? 네네네. 부자시네요. 대출 조금 받아서 구매를 하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다 대출을 받았어요. 돈이 생기니까 이제 다 갚고 대출을 상환하고? 상환하고요. 이렇게 경사가 높으면 좀 미끄러지기도 하나 봐요. 예, 이게 원쇠리라서 바퀴가 올라가 버리면 안 나가요. 이 물건을 싣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가벼운 축이에요. 이제 짐 많이 실을 때 이게 축 내려야 돼요. 이거 내리면 짐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아까 거기서 내리는 거 이게 가벼운 축이에요. 바퀴가 올라가 있었어요. 아까 떠 있었잖아요. 네. 아. 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짐 많이 실어야 되니까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가벼운 축 내려가는 거예요. 톨게이트에서 지나갈 때 네. 이제 이거 내리면 과적이 안 걸려요. 과적 걸리면 뭐 거의 40만 원에서 50만 원 벌금이 나와요. 무조건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더 안전하니까. 예, 안전하니까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인수증 받아갖고 왔습니다. 여기 물건이 뭐 몇 박스 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물건 내리면서 사인 받고 이제 이쪽에서 사진 전송해야 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이렇게 짐을 싣고 가다가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예, 보험 다 가입해 놓으셨어요? 예. 차량은 보험비가 어느 정도예요? 거의 500 정도 봐야 돼요. 1년에? 예, 다 해서. 파손 보험이랑 차량 보험 다 합쳐서 다 500 정도 생각하면 돼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성찰 물량은 다 끝난 거예요? 예, 다 끝났습니다. 보통 상차는 원래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네, 여기는 일본 업체라서 상차가 바로바로 실어져요, 여기서는. 아, 이렇게 좀 대기해야 되는 곳들도 있어요? 경기도 이천에 가면 만약에 앞에 차가 있으면 좀 대기해야 되고 차가 없으면 바로 하차가 될 겁니다. 11시 42분으로 나왔는데 거기 1시까지 들어가면 돼요.
아, 이게 몇 시까지 하차를 해야 된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여기는 그래도 4시 안으로까지 가면 돼요. 만약에 늦어도. 콜은 저 핸드폰으로 잡는 거예요? 네. 저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떠요? 예, 이게 계속 24시 전국 화물 콜이니까 항상 켜져 있어요. 이제 단가가 맞으면 이제 배차 받는 거예요. 그럼 콜 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예요? 가격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나, 맞나 안 맞나 그거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거리가 짧은데 금액이 좋으면은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네네. 오늘 나갈 콜은 그날 바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미리 잡았어요. 하루 전날에 보통? 예, 예약이 돼 있어요. 콜을 못 잡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단가가 안 맞으면 안 잡으니까 그냥 시간만 날아가고 여기서 이제 빈 차로 가야 돼요. 아, 그렇게? 예, 예. 그럼 그렇게 콜을 잡고 운송을 마무리하면 돈은 어떻게 받아요? 이제 여기 계좌번호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결제가 돼요. 폐차 받을 때 그거 확인 잘해야 돼요. 여기서 결제가 잘 되나 안 되나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돈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시켜놓고 돈 받을 때는 전화도 안 받고 회사가 도망가버리면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화물차 일을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되고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결제가 되나 안 되나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게 어플에 못 받는 회사가 올라가 있어요. 나쁜 업체를 공유하는구나. 네, 이제 거기는 이제 어플로 다 올라가 있어요. 또 경찰한테 신고하는 데가 또 있어요. 작년에 일 했던 거는 이제 1년 다 되는데 아직 돈 못 받고 있습니다. 혼자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일하는 사장님들 한 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걸 다 떼먹은 거예요? 다 떼먹었어요. 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상차하는 데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 것도 나왔어요. 아, 이렇게 연락을 주는구나. 예예. 예. 그래서 머리를 넣을 것도 미리 잡았어요. 좋네요. 예예. 예. 그럼 가격이나 이런 건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네. 서로 알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한탕 하면 얼마나 벌어요? 뭐 16만 원에서 15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요즘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2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금액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한 건으로 가장 많이 받아봤을 때 금액은 얼마였어요? 많이 받는 거는 어떤 데는 우리 30만원, 35만원까지도 받아봤어요. 그럼 하루에 몇 탕 뛰세요? 하루에 4탕 뛰는 거예요. 그럼 4탕 뛰면 딱 80만원 버는 거예요? 예, 80만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거의 2천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럼 거기서 빠지는 게 뭐가 있어요? 기름값 빠지고 한 600 정도? 거기서 할부 있을 때는 거의 250에서 260 정도 나와요. 할부가 없을 경우에는 한 1300에서 1400 정도 남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남아요. 그러면 할부가 있어도 1000만 원은 남네요, 어쨌든? 예, 그 정도 남아요. 그 정도 남는 이유가 하루에 4탕씩 뛰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네. 만약에 낮에만 2탕 뛰고 이래버리면은 매출이 반으로 줄어버리니까? 반으로 줄어버리니까 거의 기름값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고 거기서 할부 나가고 남는 게 뭐 거의 300, 400 밖에 안. 그래서 이렇게 밤에도 무조건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네네네네. 지금 트럭이 두 대라고 하셨잖아요. 트럭 한 대를 더 산 이유는 뭐예요? 한 대는 기사님 태우고 이제 제가 일 힘드니까 좀 덜 하려고 그래요. 아, 나머지 한 대는 기사님이 운행을 하시고. 네네.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눠 가지시려고. 예. 사장님처럼 이렇게 차를 추가로 구매해서 기사님을 고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이제 만약에 기사님이 볼일 있으면 어디 아프면 그냥 쉬라 그러고 한 대는 그냥 세워놔도 되고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아프면 뭐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쉬고 이제 기사님이 하나만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도 좀 더 보낼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평소에 아침 7시에 나가면 다음날 아침 7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양주로 잡혀 있어요. 내일 새벽에과 이제 거의 뭐 7시 그 시간에 이제 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다른 데로 잡혀 있으면 조금 나오기가 힘들고
어떤 데는 잡혀 있으면 바로 집에 들릴 수 있습니다. 아예 쉬는 날은 없어요? 쉬는 날 일요일 날 쉬는 거예요. 일요일 하루? 네, 일요일 날 하루 쉬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가요. 이 트럭 일도 성수기랑 비수기가 있나요? 네. 10월 달 넘어가면 일 거의 많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좀 바쁘다가? 예, 예. 이제 4월 달부터는 좀 괜찮아요. 일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명절 때도 바빠요. 명절 지나서 또 한가하고. 처음에 이 트럭 일을 시작하려면 차량만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만약에 이게 전액 다 할부로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집값에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필요할 때 그 돈이 조금 쓰고 그러면 되니까. 기름값도 내고 하니까. 예. 한국에서 일할 때 외국인이라고 좀 막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진짜요? 예. 사장님이 좀 무섭게 생겨서 그런가 봐요. 요금 2,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나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앞에 트럭 두 대가 있는 거예요? 얘네는 먼저 들어가고 이제 순서대로 하차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는 뭐 하세요 보통? 시간 있으니까 여기 뒤에서 좀 자고 좀 쉬었다가 이제 차가 나가면 앞으로 이제 하차하면 되니까. 아, 여기 이제 물류창고에다가 하차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하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 오면 이제 직원분들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측에서 내려주고 영수증 이제 저기 사무실에 갖다 드리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차까지 하고 나면 한 탕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한 탕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상차지에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금액을 정산 받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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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한 탕은 끝났네요. 예, 이제 우리 하차가 끝났어요. 저기 안성 5센터 쿠팡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바로? 예, 거기서도 이제 가서 성차하시고 또 이따가 남양주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트럭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나요? 화물차 해도 열심히 일하면 괜찮아요.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네네네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와주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화물차 하는 분께서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요즘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도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힘들어도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